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노래 조금 두 곡을 더 틀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주 반갑고요. 너무 반갑고요.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아, 우리 두공이 좋아요님 100개 감사합니다. 네, 존잘도태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기 오늘은 말이죠, 제가 좀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먹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가 너무 고파요. 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요. 예, 왕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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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왔노? 장훈장이야? 예. 예? 안 졸린데요? 오, 안 피곤한데요? 예? 안 졸리고 안 피곤하고 아무렇지도 않고요. 예. 아우, 배가 너무 고파서 저 밥부터 좀 먹을 거예요, 오늘은. 예. 막 좀 들어올 거라. 어, 그거 끌게요. 잠시만요. 너무 아니, 배고픈 거 그걸 참으면 살 빠지는 건데 배고프면 무조건 처먹어야 됨? 예, 당연하죠. 그걸 왜 참아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걸 왜 참아요? 배고픈 거를? 난 배고픈 거 참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지한 술 먹방은 언제 하는겨? 언제 하는 걸 날 좀 잡아줘이. 아, 진지한 술 먹방이요? 그런 거는 솔직히 뭐 할게요. 어떤 진지한 술 먹방은 뭔가를 잃었을 때, 굉장히 뭐 좀 약간 상실감이 클 때, 그럴 때 진지한 술 먹방을 해야 좀 더 와닿지 않을까요? 슬픈 일 있거나 그럴 때. 네. 야, 이도라이 너마 한 시간 노가리 한 가냐? 예? 오프닝 먹방 개우핀의 키우키우. 일단 밥 좀 먹을게요. 예, 일단 배고파요. 아, 우리 먹타기가 100개를. 삭발하는 날 하자. 네? 제가 언제 울었나요? 좀 그런 적이 없는데. 메뉴 소개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김치찌개랑. 우리는 뭐해? 또 국대 대장경 시켰냐? 밥이랑 계란후라이랑. 야, 되게 딱지. 네, 개딱지장 드리겠습니다. 개딱지장이랑 케첩도 좀 필요하십니까? 자라, 다리 해명하라 해. 코트 형 뽀삐 타다가 알라신 곁으로 갈 때 술 먹방 해야죠. 맛있다. 개딱지장. 맛있다. 뭔 소리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형님. 저 뭔 소리야? 기분 좋을 때 한잔하자고. 니 팬들은 너 돌아와서 방송 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제가 술 먹방 했으면 좋겠어요? 이시바 동일한 걸 그냥 젓가락해서 먹네. 덜어 먹어야지. 이거 애들이 아무도 안 먹더라고. 계란을 존나 맛있다. 배고픈 거 안 참고 처먹고 거울 보면 현타 존나 오죠. 아니요?
먹방 취한 방종. 인정. 왜 김치찌개한테만 기준이 엄격한 건데? 자라보이 불러줘 형. 자라 전마 다리 괜찮대? 자 확실히 자라는 겨울잠을 자고 나니까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 혹시 자라 전마 유주얼 서스펙트 주인공 아니야? 술 먹방 취한 방종 삭발 인정. 미친놈. 와 존나 맛있다. 아 오늘 너무나도 바쁜 하루였네요. 아 근데 아까 방송하면서 야 그 중침해 갖고 그 저 역으로 오는 그 차 있잖아. 그 차 남바 볼 수 있냐? 이거 나 그 새끼 신고하려고. 웬만하면은 도로에서 사정이 있겠거니. 자라보이 개귀여움 진짜 키우. 실선 두 개 아니었어요? 두 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정신없어 몰라서. 시발놈 그 새끼 신고하려고. 노란 선 두 개면 안 되거든요. 3초만 조금 일찍 갔었으면 저 뒤졌을 뻔. 영상 보여드릴게요. 타야죠. 우리 우미 다리 괜찮아졌으면 이리로 나와봐. 나락? 나락? 왜 나락 쳐요? 네? 저거 취급부임? 야 읍바운이 쟤 뭐하는 애야? 새로운 매니저야? 네. 야 초농병의 친구. 근데 저런 채팅을 치는 게 가능해? 쟤 왜 나대냐? 나대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저 새끼 빼. 병신 아니야. 도배하지 마라 3초 준다? 병신 아니야. 야 무슨 뽑는 기준이 저래? 야 저딴 새끼를 매니저를 줘. 좀 봐줘. 왜 도로에서만 그렇게 기준이 엄격한 건데? 예. 잘라 저 새끼. 병신 아니야 저거. 사장에 대해 반말 키우. 아니 눈을 왜 그렇게 뜨니? 아 야 왜 저런 병신들을 뽑아? 오늘 다시 보기 보는데 빼빼 쟤. 돈가스랑 케이크 눈치 볼 때 재밌더란. 차라리 나를 매니저 시켜줘. 병신 같은 새끼야 저 새끼 뭐냐? 읍방왕. 야 왜 저런 애를 매니저를 뽑아? 이상한 새끼네 쟤. 아니 무슨 기준을 뽑은 거야? 나대면 안 된다니까? 안 나대는 기준. 그게 가장 큰 기준이. 엄청 잘 나대는데 쟤. 형 방송 오래 보는 기준. 그리고 채팅을 안 치는 게 좋아요 매니저는. 뭐 알려주는 거 아니면. 마유 피아노 잘 가라 3초 게이야. 채팅 매니저는 내가 봤을 때 안 나대야 돼. 좀 선비가 하는 게 좋아. 또 완장 찼다고 애들이랑 다 같이 막 떠들면서 괜히 시청자들이 막 친근감 표시하면서 그지랄하면은 나중에 100% 박정무 실장은 블랙 걸어라. 안 되겠다. 저 모래 같은 건 뭔가요? 정무야. 그만하자 우리 정무야. 아 그냥 내가 잘못했다 정무야. 아 그냥 우리 그만하자. 응? 우리 안 맞아 내가 봤을 때는. 난 네가 하는 그 전자질 짜증이 나. 그리고 졸아. 누가 봐도 우리 방송에서 하면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게 하면 되는 것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야. 별거 정말 별거 아니야. 우리 반 그렇게 어려운 룰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 박종무 너는 병 같아 병. 나는 처음에 너가 나를 엄청 싫어하는 이상한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산에서 너가 나랑 사진 찍은 거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랬더만. 사과문 올리면서. 그래서 아니야 지금 정무 지켜라는 저런 채팅이 올라가는 거 자체가 정무가 잘못했고 나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정무 같은 경우는 오늘로써 잊혀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정무야 맞지?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 누가 우리 왕자님 시 너가 말해봐봐. 너가 말해봐봐 정무야. 정무야 네가 말해봐. 너가 너 입으로 얘기해봐.
말 없지. 아, 스트레스 받아. 아이고 우리 또잉이 고맙다. 100개 또잉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한 번 사이 돼지가 됐어? 1,000원 줘가면서 밥 먹는 거 재미라도 살려보려고 한 건데 미워. 정우야 그만하자 우리. 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사실 이제 너가 이렇게 막 애교 부리면서 너스레 떨면서 아 난 1,000원으로 재밌게 해보려고 그런 거지 코투형 이런 거 자체가 더 싫어. 너가 그냥 예전처럼 일단 드립통 못 받는다면 나도 너랑 별로 맞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던 그때가 난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미 어. 한 번 봐줬는데 너 저러면 졸업이 맞지. 그래 정우야 지금은 내가 지금은 너를 지켜 하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되면 넌 그냥 다 잊혀지게 돼 있어. 살려하지만 너 뭣도 아니야. 알겠지 정무야. 그 사실을 망가가면 안 돼. 채팅창에서 뭐 정무 지켜 이런 거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귀도 빨개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정무야.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정무야. 진짜 마지막이다. 할머. 정무게이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무 봐준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너무 봐주고 너무 살갑게 한 것 같아. 안 되겠어. 야 엘프야 저 새끼 보내. 너 오지 마 박정무. 정무련 눈치 존나게 없네. 사진까지 찍어놓고서 저 새끼 안 될 것 같아. 아 진짜 싫어. 눈치 없는 새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바이크련한테만 반대하고 나한테만 엄격하냐고. 미친 척 하죠? 가. 오지 마. 정국이야 선 좀 지키고 코형도 너무 정색 빨진 말자. 난 정색 빨 수밖에 없어. 하면 되는 말이고 안 되는 말이고 그런 거지. 대훈아 잠 좀 좀 자라 좀 잠 좀 자. 두통 그것도 노잠이 원인이야. 아 저 두통 없어요. 나 지금 두통도 저 나 지금 너무 멀쩡한데? 저 지금 너무 멀쩡해요. 예. 야 이 돼지 쉐기야 주대다리에 있는 건 다 먹고 얘기해라. 예 알겠습니다. 야 계란말이 너무 맛있다. 부탁하신 검은색 역주행 차량 영상입니다. HTTP5D 아프리카 TV 컨타로503. 지금 매치도 넣어놨어. 피곤하면 탈모 온댕. 그러니까 입맛 고소해야 돼. 아 고소해. 입맛 진짜 신고해야 돼 저거. 좋들? 야 진짜 나 까칠하더라니까. 반갑습니다 해. 줘. 지금 조련한테 기회 한 10번은 줬는데 안 바뀌는 거 보면 어망구 없어져도 안 바꾼다. Far away. I want... 아. 아 그래 또잉이 편 저기 취직했어. 편집자로? 아이고 또잉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또잉아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어 진짜로. 자주 와 또잉아. 아 여기네. 식별이 잘 안되네 이 버거판이. 아니 있어 봐봐. 아니 내 거 블랙박스에 있어. 내 거 블랙박스로 볼 수 있어. 잠시만 여러분들. 이게 여기 있다. 아니 진짜 입맛 이거 안 되겠어. 나 웬만한 거는 그냥 뭐 넘어가. 아이고 우리 다론이가 또 1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끼야. 아, 저 씨발. 미친놈. 야, 씨발 새끼야. 미친놈. 야, 씨발 새끼야. 아, 저 씨발. 아, 나 마마 씨. 전마. 아니, 전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두 줄이야, 두 줄. 두 줄은 절대 안 되거든요. 저거 신고하려고. 전마는 미친놈이야. 와. 미친놈이네, 신고하자. 저런 박정모 같은 놈을 봤나? 박종 내보냈어? 보내겠는데? 잘 됐다 씨발. 쟤 존나 싫었어 개새끼. 사건도 알려줘. 민원 쌓이게 해줄게. 아무튼 저 뭐야 아 저거 때문에 오늘 막 초반부터 막 멘탈이 나갔었어. 티를 안 내서 그랬지. 우리 형 진짜 죽을 뻔 했네.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 저기 후라이 좀 몇 개 더 해주면 안 되니? 몇 개 될까요? 네 개. 고기 세 개입니다. 세 개. 아이고 우리 카페맨이 너무 고맙다. 아 너무 배고팠어. 우리가 나 뭐 먹었지 마지막에? 밥을? 우리 양만장에서 먹은 게 마지막 밥이었어. 응 돈가스랑 그 저 육개장 먹은 거. 아침에 배고플만 하죠? 아 이게 뭐냐면은 되게 딱지장이에요. 되게 딱지장. 밥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오늘 돈가스 케이 먹을 때 눈치 보는 거 재밌었어. 피곤하실 텐데 방송 감사합니다. 아니야 안 피곤해. 일도 안 피곤하고요. 코디야 너 아무렇지도 않아.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일 것 같냐? 내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 죽고 나면 끝인데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사귈 때 그러면은 내 장례식장에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죽으면 끝이잖아 그냥. 근데 박정부가 누군지 알고 있어? 누군지 알고. 부산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사진 찍자 그래서 사진 찍고 그랬었던 팬인데. 안녕하세요. 얼굴은 순하게. 아 그 새끼 얘기하지 말자. 나 저 새끼 때문에 존나 기분 나빴어 아까. 거짓말 아니라 또라이 같은 새끼 병신 새끼 진짜 다시 오지 마. 박정부이 꺼내지 마 여러분들. 아 존나 그냥 싫어 그냥. 죄송 새끼. 응? 피파 운영자 이름이 박정무야? 금마가 피파 운영자 이름을 이렇게 사칭해갖고 가입한 거야? 그랬구만. 나도 뭐 박정무 실장 그래갖고 뭐 나이트 뭐 저긴가 웨이터인가 뭔가. 지금 두 분 먹었다고 완장질 아니냐고? 누가 완장질을 해? 그러니까 나는 참 그래. 우리 콧박이들 중에서 우리 방송에 요직을 안 칠 수가 없어. 진짜로 매니저 두 명 뽑는다 그래. 채팅 매니저 두 명 뽑는다 그래가지고 뽑아놨더니 나대지를 않나. 그죠? 예. 요직 어떻게 안 치냐? 미쳐서 지금 먹은 거잖아.
내가 언제 완장질했냐고. 3초 드립 한것 뿐인데. 내가 닉네임부터가 읍박왕. 전마 지코형 팬 아니야? 근데 왜 우리 방 매니저를 하려고 그러지? 그것도 이상해. 그잖아. 김치 맛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밀키트야? 형 나중에 모토 캠핑 컨텐츠도 해줄 거야?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집에 와서 8시 좀 넘어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시켜야겠다. 그냥 코트팬입단 애들 매니저 주면 안 되냐 랄 거야? 배달을 시켜야겠다. 배달을 시켜놓고 자버린 거야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형님 배달시켜 왔던데요. 어 그래 그럼 지금 먹자. 그런 거야. 장문 저 새끼 뭐라고 한 건데? 아프리카 클린한테 진짜 존나 아깝다. 아프리카 BJ가 아프리카에서 본 CPL을 아프리카에서 말 못하게 하는 게 맞냐? 아무리 상대가 영향력 있는 공연이라도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 씨발. 지금 새로운 매니저 한 명 더 있는데 엘체스다가 형한테 얘기를 좀 하시네요. 더 볼게 잠깐만. 고칠성악. 저도 아까 오전 8시부터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봤는데 심한 말이 많아 책임 좀 줬다고 죄송합니다 형님. 심한 말 좀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쟤는 뭐 안 나대는 것 같던데? 네 잘하셨어요. 어 너는 안 나대는 것 같던데? 네. 보니까 형 죽으면 끝인데 오래 살려면 제발 살 좀 빼자. 36살 인생 마지막 기회다. 아우 나 그리고 뭐 8번 심장 내가 버텨주지 못해요. 연구 결과 만 34세 만 34세부터 만성질환이 시작이라고? 진짜? 아니 모르겠고 반찬으로 쥐두부를 차먹노 고트게이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더 먹고 싶게. 배밑단 놈들 후려치는 게 확실하다. 자꾸 시켜 먹는 거 보다 집에서 해 먹는 게 건강에 좋아. 태우다 내가 순간 오바던 건 아는데 3초 드립 한 번에 사람 같지 않은 새끼라니 5초였으면 달라졌을까? 그게 아니라 난 사실 그래. 내가 싫어하는 게 어떤 건 줄 알아? 되도 않는 네임드화가 돼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매니저가 있어. 근데 걔랑 어느 정도 유대감이 막 쌓이는 게 방송에서 막 보여. 그러다가 뭐 민심이 한번 날아가거나 그런 일이 있어. 그럼 그 매니저가 괜히 자기도 거기 감정이입해갖고 저도 이제 뭐 매니저 그만할래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나한테 채팅을 쳤어. 그럼 그걸로 선동이 존나 돼. 그래서 나는 아예 관심을 안 주는 게 맞다고 봐. 그런 뭔가 그런 그 이제 그 시청자 한 명이나 뭐 아무튼 뭐 누가 됐건 그런 게 싫어. 그런 유대감이 쌓이는 게 싫어. 매니저는 매니저 그냥. 그 채팅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사실 매니저는 조용한 성격인 사람이 맞지. 시청자들이랑 같이 막 채팅 치면서 막 나대고 막 이러면은 꼭 안장질밖에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똑같이 채팅을 치고 같이 드립을 쳤는데 딱 채팅창에 커다랗게 그 매니저라고 딱 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는 거야. 아, 이 방의 고정 매니저. 근데 약간 좀 채팅창에서 채팅을 많이 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는 그게 싫은 거야. 난 네임드화 되는 게 자연스럽게. 넌 그냥 난 완장질할 생각도 없었는데 왜 저렇게 오버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네임드화의 첫 시작이야. 이해가지? 아 그니까 코트 매니저 조건은 외모 피라미드 최악 계층이면서 게임만 좋아하는 변돌이 나와 요 정도라는 거지? 조용한 성격에 충성심 높은 자. 그런 애들 사실 좀 진국이거든. 말 많이 안 하는 사람들 좋아. 달변은 은이오.
침묵은 금이라 이런 말 있잖아. 아니 매니저가 나대면은 안 되지. 술타를 위한 꽃발이면 몰라도 내 지읒 몸치라야. 그니까 매니저가 새로 됐으면 탈납금도 내고 해야지. 눈치가 없노. 아 그런 말은 아니고. 밥 하나 더 데워라. 응? 그냥 닥치고 방송 즐기면 돼. 건더기 좀 더 줘. 나 고기 추가한 건데 이거? 진짜 또라이 새끼. 아우 좀 해야겠다. 아우. 아 너무 배고파서 가지고요. 집에 간지 퇴근 왕자님 아니야? 고기 좀 많이 줘. 다 오는데 이제. 고기반 김치반 아니야? 사실 이 정도면? 저 국물이 없더라고요. 어 자박한 게 좋지. 원래 찌개라는 것은 자고로 국물이 많지 않아야 돼. 자박해야 돼. 드릴까요? 응 됐어 됐어. 아 너무 배고팠어. 잘 가라. 너 그 같은 내용 계속 채팅 치는 게. 매니저가 아니시다 말이냐 시바세기야. 매니저가 아니시다 말. 응. 아 저 새끼 저 강퇴하고 해. 숨 좀 쉬고 먹어라 개돼지야. 됐어 됐어. 근데 전마들은 난 공기 하나 먹은 거야? 어떤 한 어떤 그건 그 채 방 인터넷 방송이 어떤 한 부류라고 생각을 해. 검단 사거리에서 만난 곱박이입니다. 인사했더니 제 차 창문에 환갈을 뱉고 재셔서 당근하고 생존 왔습니다. 인사말. 없는 얘기 참 잘 지어낸다. 남들이 보면 다 그런 줄 알겠다. 인사했더니 환갈을 뱉고 다 욕설했다고. 방송하다 보면 참 그냥 그 속된 말로 참 병신 새끼들 참 많이 보거든요. 참 병신 새끼들 많이 보는데. 형 오늘 왜 제일 좀 불쌍하고 답답한 방송. 부류가 창문으로 지할맘만 뒤지게 하는 새끼들 있어요. 예.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자기 소개 좀. 네? 저는 안녕하세요. 그런 적 없는데요. 만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윤태훈 남 36찌개용 고기. 난 절대 어디 가서 말 많이 하는 사이 아니야. 난 조용히 있어. 있는 듯 없는 듯 쥐죽은 듯이. 태훈아 안 했습니다가 그때 몇 줄이었더라. 오늘 피곤해서 예민한 거 아니지? 바이크 때문에 차안 피곤해 보이네. 안 피곤해. 그렇지. 안 피곤해요. 맞지? 일도 안 피곤해요. 난 옛날부터 방송하기 전부터 인터넷에서 그냥 뭐 게임이건 뭐건 진짜 말 많이 안 하고 조용해졌어. 사실 전에 검단 사실 때 전 검단 중학교 앞쪽에 살았었습니다. 멀리서 뵌 적도 있네요. 기억. 그래요. 같은 동네 살았었네요 저희가. 가오 잡아라. 안 피곤하면 시발색이야. 안 피곤한데? 그냥 고형 신기한 건드리면서 받아들이고 즐겨. 그냥 방방과 시발엄들아. 나의 쥐약 처먹은 친구 코트야. 안녕 기 안녕. 아침에 BMW 오도방구 타는 뚱뚱한 남자 봤는데 코트 형인 줄 알고 인사할 뻔했다. 잠시나마 설렜다 지바람. 글쎄요?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 몇 시에 컨텐츠에?
좀 몇 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지게 용국이나 사이즈만 봐도 나무님 마을 바베큐 파티하고도 남겠다. 아, 오늘까지 방송하면 또 내일이랑 내일 모레 쉴 수 있겠네요. 이틀 동안 휴방. 바이크 방송은 아마 쉴 듯 해요. 집에서 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나도 좀 잠 좀 자야지. 원래 정해진 룰인데 왜 갑자기 또 침팬지 마임 하세요 여러분들? 네? 철장에 갇힌 침팬지 마임 진짜 잘한다. 이미 정해진 룰인데 이러면서 물음표 존나 치네. 진짜 마임 잘하네. 즐거운 해줘야지. 그래라 시발 새기야 지고 와. 너무 맛있다. 코트야 오늘 오랜만에 굿 어때? 뭐? 사닥치라고? 알겠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코트루께라는 이미 뒤진 컨텐츠 같아요. 죽은 자식 불알 만져서 뭐 하겠어요. 발군이 던지는 놈들은 뭐냐? 병신들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이해해라 초상도 같은 노라이가. 김정은 먹방 잘 봤습니다. 와 이제 좀 배가 찬다. 더 채우셔야지. 오 그거 두 시간에 웃긴 거 하나 찾잖아. 버려 버려 쳐내. 맞아. 오늘도 만나게 처음이네. 눈 안 만지나요? 뭐? 만져준다고? 오히려 좋아. 난코트루먼쇼 바이크 방송이 너무 재밌어. 힐링과 코미디가 다 들어있는 콘텐츠. 더 채우셔야죠 라니 키읔키읔키읔키읔. 다닥치고 무튼 좋았다. 뭐? 랄프 만진다고? 발기하였습니다. 감샷. 가만히 보니 랄프가 잘못이네. 랄프가 코트를 사육하는구만. 형이 내 랄프 만져준다면 나 살자 해도 좋아. 미친놈들이네 진짜. 존나 할 게 없네. 감샷. 왕자님 히읗히읗 너무 이쁘게 드시는군요. 왕자님 어제 개웃겼어. 동물병원 잘 갔다 온 거야? 흠이는 좀 좋아졌나 봐요. 자라야! 니 개 안 나! 괜찮대. 뭘 또 나오기까지 해? 네?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니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네, 저 푹 자고 나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맞나? 야, 너 노래 부르는 거 그만둬니? 옛날 너 오디션 보는 영상 매일 보고 있어. 혹시 꿈 포기한 거냐 임마? 나이 36에 무슨 꿈을 얘기를 해요. 나이가 36이에요 이제. 꿈이요? 꿈이 안녕. 그런 거 없어요. 네. 그저 별 걱정 없이 사는 게 그게 꿈이죠. 정아 나의 한 구멍에 감샷건으로 감샷해 줘. 낭만 어부 시인 알라훈 저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검은 과부계야 넌 속 괜찮냐? 100만 유튜버가 꿈이었잖아. 내일 모레 40이야 이제 망하면 노가다 판가야 돼 키우키우. 또또 보또 봤다. 선생님 식사 만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 그만 먹어야겠다.
먹으면 방송 지장 줄 것 같다. 아 근데 확실히 고기 추가하니까 야무지네. 그만. 라이프야. 예. 한 그만 먹을래. 예. 고기만 먹, 고기만. 저 계란 좀 아깝네. 시장 안 줘 보기 좋아. 어우 잘 처먹는 거 봐 시골놈. 뭐? 다 먹었다고? 내 거 마저 먹고 가 거민 마우스. 형 이제 나이 많으로 이야기해야지. 남은 건 버리나요? 자라밥으로 주나요? 저기에 두봉기 면 인정하는데 오늘 육개장 돈다. 아니 그거 보면 집에 진짜 무슨 애완용 자라 키우는 줄 알겠다. 시그릇 처먹고 자제하는 척하는 거 좋겠네요 형님. 가수가 꿈이 아니었나? 교신도 노력해서 가수 된 거야 혹시 몰라 너 같을지. 형형 친구들한테 코트 복귀했다고 뭐라고 했는데 단톡에서 애들이 채팅을 안 치기 시작해서 왜 그런 거야? 코트게이 어제 남이 살려준 약발방 너무 재밌었어요. 라이프야 근데 너 요즘 옆에서 피키카카 해주는 거 너무 재미있다 적극적으로 해봐. 이번에 근데... 무슨 컵라면 먹을 거냐? 아니 근데 로이 키 큰 데 때리고 싶네. 아까 전자녀 중에서 박효신도 그래서 가수가 됐다. 혹시 아니야 네가 뜰지. 코트야 가수의 꿈을 저버리지 마라. 마치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아이 왜 이렇게 앉아있어 왜 이렇게 누워있어요 힘을 내셔야죠. 혹시 알아요?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어서 일어나세요. 꿈을 이루셔야죠. 이지라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1도 와닿지 않아. 예, 1도. 단 1도. 닥쳐 그래봤자 곱하기. 앨범 내면 사지도 않을 거면서 동정하지 마라. 그만큼 허무맹랑한 소리 같다. 그런 얘기지. 입이나 좀 닦아주세요. 아. 와 물을 진짜 많이 먹었다 방금. 와자치야 나도 감상해라. 코빠기들의 꿈은 너다 이 새끼야. 제발요. 제발 그런 오그라드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백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사실 보통 이 정도로 과하게 업무를 한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쉴 때 쉬고 할 때 하고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 내 스스로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정말 쉬고 싶었거든요 오늘. 건강 챙기면서 해. 근데 내가 쉬면 내가 오늘 쉬면 나는 또 머리를 삭발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금, 토, 일은 뭐다? 방송을 한다. 예외? 없다. 다만 아프거나 가정사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쉬는 것은 허용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직장 그러니까 뭐 웬만한 취미가 그런 거잖아요. 반대처럼 사라질 거 왜 자꾸 지킬라 하노.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진짜 취미가 생겨가지고 집에서 그냥 게임하는 게 취미인데 집에서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재밌게 정말 즐겁게 딱 즐기면 되는데 내 수면 시간과 이런 어떤 내 하루의 패턴마저 망쳐버리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그걸 느꼈거든요. 내가 참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게 좋아가지고 그냥 좋으니까 내가 좋고 내가 이게 즐거우니까 하는 건데 뭔가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를 착취하는 것 같고 약간 솔직히 오늘 집에 도착하고 나서 약간 현타 왔어요. 원래 발이라는 것을 나갔다 오면은 아 오늘 라이딩 진짜 재밌었다 오늘도 알람 우곡이다 좋다 이러면서 뭔가 막 그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와 이따 방송해야 되네 좆됐다 2시간밖에 못 자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전혀 사실은 뭐 크게 즐겁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쉬고 싶으면은 머리를 삭발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회유시키고 뭐 그럴 그것도 아닌 게 뭐 어찌됐건 네가 좋아서 하는 방송이고 네가 좋아서 타는 바이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키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라서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 라는 건데 그래서 회유 안 시킬 거면 그만 말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휴방은 방송을 안 켜고 진짜 방송 없이 쉴게요 이틀을. 예.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것도 네 선택이고 난 오히려 존중해 네가 그동안 일 안 네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방송해왔으니까. 삿발 따위 뭐가 근데 나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솔직한 말로 좀 내가 내일이랑 내일 모레 방송 안 할 때 좀 허전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예. 사랑해 형은 평생 내 방송국에야 쭉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님 자숙 기간 동안 발리를 즐기신 거랑 본업과 취미를 둘 다 즐기는 건 어렵습니다. 맞아요. 제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개발하겠던 것 같은데 이제서야 느꼈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진짜 과로사로 뒤지거나 아니면 바이크 타다가 뒤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언젠간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항상 정해진 거에 따르고 해서 너만 어기고 거짓말 치고 그랬지. 푹 쉬어라 2일 동안. 지금 휴방으로 우리